네, 잇따른 부상 악재 속에 축구대표팀 신태용 감독은 새로운 전술을 구상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중앙수비수 장현수 선수가 재활이 더뎌 국내 평가전에 출전할 수가 없게 되면서 차질이 우려됩니다. 하성룡 기자입니다. 신태용 감독은 지금까지 두 가지 전술을 병행해왔습니다. 투톱과 포백을 축으로 한 4-4-2 전술을 기본으로 강팀을 만났을 때는 3백 수비에 무게를 둔 3-4-3으로 월드컵을 준비해왔습니다. 하지만 공수의 핵심 선수들이 잇따른 부상으로 낙마하면서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. 신 감독은 새로운 전술 구상을 어느 정도 마쳤다며 국내에서 갖는 두 번의 평가전에서 테스트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스웨덴 언론이나 뭐 그런 데서는 우리가 사사히 플랜 A로 간다고 지금 뭐 계속 얘기하는 상태인데 다른 것도 준비하고 있다. 영상 미팅까지 하고 다 했습니다. 선수들한테는 인지시키고. 새로운 전술은 3백 수비를 중심으로 투톱을 가동하는 형태가 될 전망입니다. 그런데 3백의 중심이 돼야 할 장현수가 부상을 털어내지 못하고 국내 평가전에 출전할 수 없게 돼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. 태극전사들은 가벼운 패스 훈련에도 격렬하게 움직이며 부상 악재로 가라앉았던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. 남아있는 선수들이 기회를 얻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기회를 반드시 잡기 위해서 더 저는 노력을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. 신태용 감독은 오늘부터 시작할 새 전술 훈련을 모두 비공개로 실시할 예정입니다. SBS 하성룡입니다.